많이 보셨죠? 자, 데뷔진들이 뭐 있죠? 응? 우리 얼굴에 쓰는 거. 가면의 달. 네, 가면의 달. 예. 그리고 장미꽃포로. 네, 제가 장미꽃포로로 많이 활동했었고요. 아, 그리고 정주골주리아. 네, 정주골주리아. 요즘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 네, 그리고 여자의 아파트. 노래가 많죠? 자, 많은데 그동안 좀 색깔이 많죠? 네. 이번 노래는 여자의 아파트는 색깔이 좀 틀리는 거죠? 색깔이 틀려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자, 우리 신명아 씨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코 비음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죠, 그죠? 응? 감사합니다. 예. 자, 그 가요계 데뷔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 85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로서 한 30년 정도 됐죠? 오, 네. 오래되셨네. 네. 85년도, 내가 그때는 학교 다녔다. 네, 저도 그때 어릴 때예요. 자, 우리 신명아 씨 네. 방송을 통해서 보다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이쁘게 잘 생겼죠? 감사합니다. 예뻐요? 자, 이 노래 그 특징이 어머님들한테 한번 어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대체적으로 흥겹고 쉬운데요. 아, 콧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여기가 조금 콧노래가 섹시하게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꽃냄새가 나는 베란다가 네. 밤에는 신랑을 기다린다, 연인을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모르겠어요. 우리 작곡가, 작사 선생님께서 우리 김영립 씨의 사랑의 맞줄 12줄 네, 작사를 하신 김승길 선생님이세요. 김상길 네, 선생님. 그리고 작곡은 신일동 선생님이라고 유리병 사랑 아시죠? 네, 그분께서 작곡을 해주신 네, 명곡을 저한테 자, 주셨어요. 그러면 꽃냄새 짙은 베란다, 네. 그 앞에 기다림의 이 노래부터 한번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은 스스럼 마트에 불을 켜고 꽃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명아 씨의 네. 여자의 아파트. 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네, 포인트. 네. 사랑에 젖은 아파트, 추억에 젖은 아파트. 여기가요, 포인트 또 있어요. 똑딱똑딱똑딱 시계. 자, 요즘 네. 이 똑딱 네. 시계가 이런 게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똑딱똑딱똑딱 이런 하면 히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개종시계 있을 때 똑딱똑딱. 네. 요즘도 대종시계 많아요. 자모님들 네. 사랑이 젖은 아파트 추억이 젖은 아파트 불빛 많이 적실 분 똑딱똑딱똑딱 자 똑장은 한 박 자고 좀 쉬었다가 네. 그 다음 똑딱똑딱 시계 네. 종소리 누구를 네. 위해서 종을 치는 네. 네. 자 이건 마지막 재밌죠? 부분만 네네. 자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그래요. 할게요 추억에 젖은 아파트 불빛 많이 적실 분 똑딱똑딱똑딱 시계 종소리 누굴 위해 종을 치나요 사랑이 젖은 요 부분 중독성이 있는 듯 해. 와, 둘, 셋, 넷. 얼마만큼 당신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돌아볼 수 있나요? 아직도 많은 세월 흘러가야만 내게로 올 수 있나요? 사랑에 젖은 아파트 추억에 젖은 아파트 그리
신명하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이 노래 아 네. 영혼인데 경쾌하고 뭔가 모르게 중독성 있는 노래. 중독성 있죠. 그죠? 네. 노래 괜찮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 네, 신명하시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신명하시에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